뭐야 이게? 이거 뭐야? 어머, 이게 진짜 빨래방이네? 아니, 이게 또 침대가 또 있네? 네, 여기 애기 옛날에 쓰려고 했던 침대인데 이거는 진짜 안 쓰고 있어요. 아이 침대는 혹시 비우실 생각 있으세요? 이거는 버려도 돼요. 오! 대답을 받으셨어. 그리고 별로 쓰질 않아가지고 되게 아까워요. 거의 안 썼다고 봐요. 애기 올 때 버리고 보자니까 귀엽고 안 된다고. 이거 오빠가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. 홍성 씨가 갑자기 아이 침대 아니면 넘어 다니시겠어요? 아니 근데 여기 아이들 옷도 진짜 많거든요. 맞아요, 아이들 옷. 이건 다 입으시는 거예요? 네, 입히고 있고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겨울 옷이랑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교체를 못 하고 있어서 가을로 겨울로 뭐 그러네요. 봄옷 저기 뭐 다 나와 있어요. 북치북치 옷도 있고. 그러네. 이 방을 그러면 아이 놀이방으로 쓰실 생각은? 아, 그랬는데 이제 예. 책장에 일단은 못 들어. 온다 그랬고 여기 못 들어오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책장은 여기다 이렇게 놔야 되는데 놀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도 장애는 뭐가 있나요? 작동산이요? 안 쓰는 거. 와, 뭐야말로 진짜로 진짜 비울 거 천지다. 네, 아니, 여기는 뭐... 솔직히 그렇죠. 이 집이 너무, 네. 너무 지금 활용도가 우와, 네. 너무 안타깝다. 그렇죠. 사실 드레스룸이 없어서 지금 윤성민 씨 방까지 막 네. 옷을 막 다 집어넣는 듯 막상 있는 붙박이 장에는 딴 걸 집어넣으셨네. 그러니까 뭔가 애기 옷도 정리가 돼서 애기 옷 정리가 되든가 뭔가 이 침대를 버리고 뭔가 정리를 싹 해서 뭔가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방. 그러면 지금 이 방의 용도는 지금 건조뿐인가요? 네, 건조 드라이방이에요. 네, 드라이. 그렇죠. 이제 제습기도 세탁소. 있고요. 세탁소. 빨래방. 가끔 애들이 와서 여기서 뛰어노는 정도. 근데 방이 세 개인데 하나한테 빨래방을 준 게 너무 아깝긴 하네요. 그럼 장도 있는 방인데. 그래.